대가리 채널은 이름 박선주 황사고 교사 맞지? 몇 번을 말합니까? 에? 네 아니라고만 대답해. 알았어? 예.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너 전남 도청에 있었지? 예. 뭐했어? 예. 이번 5.18 광주 사태 뒤에서 김대중이 사주한 건 맞지? 우리 불안한 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아니요! 아닙니다. 얼마 받았어? 내라는 뭐 조장하라고 김대중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뭐 중동도 있는지 받은 적이 없어? 그분은 이번 항쟁만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 야 이 개새끼야! 네! 아니요. 그럼 김대중이 돈 준 사실은 있네? 맞지?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멍청한 자사가 이 말 안 받았을 뿐이지 딴 놈들은 다 받았다는 거 아니야? 제발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물? 시원한 물? 그래 자백만 해. 그럼 네 오줌이 아니 나좀 시원한 물로 줄 테니까. 네 그 한마디면 돼. 대가리 차들아 너 빨갱이지? 아닙니다. 뭐? 아이 새끼야 빨갱이도 아닌 자식이 사람들 성동에서 시위 대모하고 총으로 무장을 해? 사람들이 왜 쏴 죽였어? 너 북에 속은 간첩이지? 아니요 저는 빨갱이도 아니고 고장간첩도 아닙니다. 학생들 사상 교육시키고 김일성 찬양하고 애들 총질하게 만드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광주 시민일 뿐입니다. 평범? 평범? 누군지 알지? 정팔이다! 정팔아! 어린 제자들 다 죽이고 뻔뻔하게 혼자 살아남은 아주 고매하신 박선조 선생. 정팔아! 김대중이든 김일성이든 너에게 사주한 놈 딱 세 명만 돼. 정팔아!
저 학생이잖아요. 아, 물론 이 누군가에 의해서 반 강제로 읽긴 했지만 어쨌든 기특하네. 약속도 나지키. 네.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네. 뭐 이 책에 대한 주제, 뭐 이렇게 와닿았던 말들. 아, 있었죠. 착하게 살자. 너 안 읽었지? 아, 진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들어. 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인 거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 와, 와 진짜 멋있는데요? 전 박사님, 그럼 약속하신 대로 하모니 갖추시는 거죠? 그 약속은 약속입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니카다. 와 종파라 그렇게 좋아? 아 그럼요. 이 하모니카는요 첫사랑 같은 설레임이라 말까. 오 설레임? 그럼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은 하시던 거 쭉 하시고요. 아 누나. 엄마 들려줘야지. 엄마. 아우 조뚜뿐만하게 첫사랑의 설레임은 알긴 할까요? 뭐 저는 알겠던데요. 첫사랑의 설레임. 예순 씨. 저는 여기에서 내일 당신을 기다려요. 우리에게 추억이 많이 깃든 장소잖아요. 뭐 앞으로도 쭉 그럴 거예요. 그럼 늦지 않게 와야겠네요.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좋을 거니까. 저 예순 씨. 우리 결혼합시다. 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말이에요. 왜 싫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받아 주실 거죠? 지금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예요? 네! 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 저기, 잠시만요. 저기, 이거. 은동씨. 받아주실 거죠? 네. 구두닦이 신대수 바람 따라 되는 거.
기다린 사람 애타지는 것도 모르고. 아, 선생님 아, 예? 요거 요거 요거. 왜 무슨 또 확 받는 거야? 아, 내가 아니야라. 이따가 종파리 오면 그죠. 얻어먹기만 하면 그렇을까? 내 머리가 우리 서방 제사 아니여. 꼬맹이 씨는 제사 꼬맹이. 뭐 비싼 과일을 우리 챙겨갖고 왔어. 아, 아니야. 아, 어쩐가 몰라. 아, 그나저나 요새 장사는 어쩐가? 아휴, 별거 있겠어. 아, 요새 양동시장 바닥도 뒤숭숭한 것이 밥 먹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아이, 야배. 아, 손님아! 요새 학생이 난리 났다 않아요. 그 데모인가 무엇인가 한다고. 아유, 애린 것들이 하나는 공부도 안 하고, 아, 콱 그것이 되나 물어봤어. 큰일 났네. 근데 잘되게 된다고 물어봤네요. 아유, 엄마.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오? 그, 재훈이 좀 만나고 왔어요. 같이 있었어? 아이, 그럼 내가 누구랑 있었겠어. 몰라. 아까 지금 재혁이는 지금 들어가더니 종파리 눈이잖아. 만났다고 종파리 눈이잖아. 아, 왜 이런 것이 뭔 냄새야? 냄새? 뭔 내 큰 냄새가 나는데. 엄마 이거 뭐예요? 우와. 아니, 아니 아줌마 이거 절대 망하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줌마. 종파라. 네. 내가 광주파들이 시끌시끌한게 넌 돌아다니지 말아라. 걱정도 팔자예요, 예? 뭐 대모가 멋있는데 어시터도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아, 그것도 그놈을 공부 타령. 아이, 야 이놈아, 네. 이 언니는 너만 믿고 산다. 아냐? 알죠. 나 없이 못 사는 우리 김경숙 여사. 아이고, 남생이만 해라. 대답, 너처럼 대답. 대답을 해도 뭐라 그런데. 천백으로 하드만 받으러 현이야. 아니, 내가 저기 저 코찔찔 어린애예요? 나 이제 안 그런다니까. 아이고. 언제 저질라 이놈 새끼가. 이놈아 생각나 봐야. 아주머니, 저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성인이에요. 아까 우리 종파리가 성인이냐. 대단한 난 성인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야야, 입이 뜨서 11개 내가 양을 아직도 못 파냐. 이럴 게 보면요, 뭐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죠? 아들도 진짜 진하게 못 믿고. 야 이놈아, 내가 너로서 주사스가 막 속 열어놓은 것이야? 아니 모르지, 또 저기 양동시장에서 뭣이야? 아니 나보고서 나보면 이런 하는 일이라 엄마,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고 확 날려갖고 주사스로 놀라 많이 놀라가보자. 날려 내게 지가 다 사겠지. 김대중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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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하면 우리
부산을 나가요. 부산 따라 쉬는데 바람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다칠 일 없어서. 감독 씨, 이건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시위대 진압이 회사에서 체포의 수위를 높였나 봐요. 시위대를 마구잡이 잡아들이고 있어요. 언론은 이미 장악됐고 남녀노소 구분하 있고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저도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군인들에게 소모차를 부탁하라고, 여자들은 맥주 갖다 갖고 있다는 거요. 거기다 시민들이 그냥 총까지. 어떡하면 좋아요, 민동 씨? 이순신 걱정 마요. 내가 꼭 지키니까. 아니요, 저는 운동 씨가 걱정돼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저 도청에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 집에 계세요. 아니, 안 돼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곁을 꼭 지켜줄 겁니다. 집에 가 계세요. 금방 갈게요. 안 돼요, 운동 씨! 운동 씨! 엄마! 아니, 엄마! 아니, 나 괜찮다니까! 이 애를 죽는 걸 뭐 싶은 것이요? 아니, 내가 못 갈 때가요? 네가 이상한 대학생들하고 어울린다고. 그런 걸 최대 빨갱이라고 하더라. 아니, 누가 그래요? 저 사람도 다 빨갱이라고. 광주는 지방 도살장이요. 나한테 죄다 죽는 것이요!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미쳐서 날뛰는 건 내가 아니고 저놈들이. 알았을 게 당장 말았죠! 재국이가 죽었단 말이야! 내 앞에서 재국이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도 희망, 재국이 꼴 나머지 벌써 연병하는 것이 희망? 엄마! 가지 말아라. 갈라면 니 애미 죽이고 가느라니? 엄마! 재욱이 말이야, 내 둘도 없는 친구 재욱이 개엄군의 쏜총에 죽었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재욱이를 보고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너무 무서워서, 엄마. 너무 무서워서요, 엄마. 반쯤 감긴 눈으로 죽어가던 재욱이가 날 쳐다보는데, 엄마. 엄마,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아까 아가리, 내 새끼 말이 다 맞아. 그랬니? 시방 그런 걸 눈구녕이 사람 눈구녕이 아니고 아무 어려우고 죄다 죽이는 짐승분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네가 가겠다. 가면 네 죽어. 가야지. 가서 우리가 소돼지 아니라도 선량한 광주 시민이라고 말해야지, 엄마. 이놈아, 네가 말한다고 그놈들이 알아듣기가 뭐겠냐? 이? 가지 마라. 내가 안 되면 광주 시민들이 말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줄 거예요, 엄마. 아가, 이 얘기 만 좀 들어봐. 아, 그럼 오늘 너 아버지 치사 아니냐? 치사는 뭐를 한다고 우리 천하로 내싸냐? 가지 마라. 얘가 너라고 해.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아
선조라고 합니다. 나이는 44살이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향은 바순이어라. 반갑습니다. 저는 무릉동이라고 합니다. 양림교회 전도사고요. 29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박종팔입니다. 자자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며 광주에서 홀로 태어나 혈을 다시 혼자 살아왔으며 광주 최고의 애들 그들아 인천 학교 행사에 가서도 그 표시를 못하십니다. 광주 최고의 구두미아 원장으로서 미문화 원장 소리는 들어봤는데 아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문화 원장을 얻었어? 구두미아 원장 미화 원장 아따 선생님 그것도 모르면 학생들을 가르쳤어? 요거 있잖소 우리 구두미아 원장 멋쟁이 유머도 최고봐 왜? 나이는? 18입니다 야이 어린 것은 우리 선생님한테 18이 뭐요? 아따 나이가 18살이라고 아유 전도사님 아, 예. 우리 이름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름이요? 뭐 십자군은 어떠세요? 아 진짜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십자군이 뭐예요? 하모니카 십자군 너무 좋은데 야 니가 다른가 하고 생각해봐 그러면 발랑군 어쩌요 발랑군 정의로운 군대인데 발랑군이라니 다른가 하고 생각해봐 그럼 그래요 시민군 어쩌요 시민군 그렇지 프랑스에는 혁명군 광주에는 시민군 여러분 우리 구한번에 칩시다 내가 우리는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시민군이라 해야지 않겠습니까요? 그렇지! 자! 우리는 시민군! 우리는 시민군!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면 돼요. 아니 근데 어디서
맞아, 저 농성동에서 농성을 나왔어. 아, 지금 뭐 라임 치신 거예요? 예. 아, 그런 거 여기서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옷을 어떻게 일하고 입으신 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본래 이제 광대입니다. 광대요? 그 비광자 서설을 광대로 썼는데 그 아니 그 자식이 나타나고 나서는 미쳐버렸어. 무슨 미친 광자 광대를 쓰고. 아, 그래서 미친 광대? 예.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광대 선장님은 뭘 잘한다? 제가 미첩을 해안되지 아니 안돼 안돼 위녀가 있습니다 안돼 안돼 위녀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예. 아, 예. 예. 이제 헛간도 창가라 말한 건가요? 창가요? 아, 예. 아 그러면 우리 여기 미친 광대 선생님 노래 한 잔 들어볼까요? 예! 사태에 대한 사과, 둘째 구속자 천원 석방, 셋째 계엄군 철수와 재발 방지, 넷째 부상자 및 희생자에 대한 치료와 배상. 위원장님, 우리가 계엄사까지 거리행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계엄 당국에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박선생 심정이 알겠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들은 우리가 탈취한 무기와 폭약들을 받아보고 보충을 비워달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지금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무기와 폭약들을 내려놓고 일단 투항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질 겁니다. 총을 들고 끝까지 싸우면 싸울수록 희생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안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수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 생각해서라도 일단 무기들을 내려놓고 저들의 만행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다니요. 저기 박 선생님,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여기가 더 위험해진다. 우선 저 다이나마이트 내가 제거해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예 그랬다 경북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뭘로 싸우라? 총도 없고 다이너마이트 다 내주면 그게 죽은 목숨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무기 반납하는 우선이라고. 자들은 엄청 재밌습니다. 정말 답답하군요. 이렇게 다투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한심 앞뒤 여러분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은 없어요. 아유 혹시 아유 위원장님! 위원장님! 선생님! 저 위원장님! 아, 선생님. 제일 보고 싶은 건 우리 화순댁 엄마. 언제부터 엄마래?
입에다 밥 넣어줄 수 있게 우리 엄마요. 그럼 잘해 임마. 성이나 자료. 그래 우리 서로 잘하자. 아 주세요. 여기 하모니카 불러줄까? 어떤 애? 하모니카 부르지 않나? 내가 엄마 들려주려고 연습했거든. 들려줘봐. 들려줄게. 내가 내 치료를 해주고
역사 항쟁만 은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인생을 막아야죠. 당신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뭐라고요? 우리 쪽에 프락지가 있다더만 협성을 아닌갑네. 야 진계순아, 아니면 어째서 자꾸 저쪽 편이 된대요? 사람도 모른다더만 영 못쓰겠구만요. 술을 좀 확실히 좀 씁시다. 지금은 편가리기 할 때가 아니야. 평화적 협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지. 절대 이럴 수만 없겠구만요. 아니 그러다가 뒤에 가서 딴 말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책임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책임진다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길 보십시오. 누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가?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저들은 우리의 무기가 아닌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더 무서워해야 할 겁니다. 쟤들이 니까 무기들이 뭐라 무섭대요? 니까 뜻이 뭔데요? 총이 수천개가 광주 바닥을 나돌아다녀도 강도 사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총으로 시민들을 쏴 죽이긴 해요. 아니 뭐 상점을 털기라도 해요. 다친 사람들 피 뽑아서 살려내고. 이것마저 뺏기면 다 죽은 목숨들이죠. 맞아요. 빨갱이네 뭐네 이러면서 총 들고 한도 피운 거 개헌군이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폭도나 빨갱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느라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요. 우리가 무기를 들기 전부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인자 총하고 무기를 많을 게 끝날 것이 없지. 죽은 제우기를 위해서라도 전 끝까지 싸울 겁니다. 여기는 사람을 다 죽이시면 전도사님! 안 된다. 더 이상 안 돼. 저 새끼들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만 집으로 돌아가. 전도사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잊으신 겁니까? 믿고 계신 거죠? 저 새끼들. 위선장 변절자 교팔!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겁니까?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원방이 지금 독천면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독천이 승산없는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멈추라는 거지요. 당국에서 제시한 무기 반납 조건 받아들이세요. 저들이 약속한 것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로만 하는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러난 군인들이 아직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이야! 광주 시민을 살릴 거라고 미화하지 마십시오! 미화요? 그래요. 미화일 수도 있겠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남마을 버스에 탄 사람들이 그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수지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던 아이들을 아무 이유 없이 쏴 죽였단 말입니다. 여중생 가슴을 잘라 난도질을 하고 벌침을 만들고 부담만 지지 때리고 대검으로 찌른 죽였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또 다른 아픔과 죽음을 낳을 뿐입니다. 전도사님, 비극은 또 다른 아픔이나 죽음을 낳는 게 아니라 후위를 보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복종 아니야! 이 아이 개새끼들아! 전남북 개헌 문서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홍포 200명, 화남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개헌 문서에 따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가, 오늘 이 예민아 오늘 집으로 가자. 이 예민아.